숭어가 지금 한 깨러 다니는 거야. 진짜 맛있다. 여기는 알아주지도 않아, 이 숭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저 숭어를 또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얼른 저 바짝 떨쳐도 되더라고. 베테랑 게임 49 코스. 예, 버진함에서 시작된 수협 바다마트 앞에서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베테랑 게임 코스도가 앞에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처럼 여기 또 마찬가지로 흐집 같은 스탬프. 베테랑 게임 스탬프. 일단 데크길로 시작을 합니다. 오, 여기 또 포터 포인트가 있네. 햇살 품은 거진함. 와, 저 군함이 나가네, 군함이. 저 파랑길 유정대로 보면 반갑네요. 부산에서도 보이고 강원도 최북단에서도 볼 수 있고. 파랑길 유정대로 또 언덕등이 펼쳐납니다. 종해의 푸른 바다가 부산하고는 또 색다른 바다 색이 부산이 바다 깊고 푸른 바다 빛이 곳곳에 에메랄드 빛이 보이긴 하는데 색깔이 분명히 바다 부산 바다와 이기대의 색깔과 동해 사진 돼지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쪽 거진항으로 와서 시작을 하는데, 그 오는 택시를 타고 오는 택시기사님이 그렇게 극찬을 하고,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은 거진 시내를 볼 수 있는 오솔길 구간입니다. 시속 2.6km.
내려가는 길. 카랑길 앱을 설치해서 가다 보면 따라가기 모드로 했을 때 일정 부분 코스를 이탈하면 코스 이탈했다는 알람이 떠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좀 전에 영상에는 찍지 않았지만 코스를 이탈했다는 알람이 떠서 약간의 알바를 했고 다시 뒤집어서 정상적인 루트로 왔습니다. 사실은 그 이정표가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이정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그런 이정표였었어요. 다시 인도가 나오는 길이네요. 아, 인도를 가로질러서 올라가는 파란길 이정표 트럭셋 한 2.5km 정도 왔습니다. 전체적인 코스가 지난 1코스 2기대 코스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수월한 코스이고 길이 잘 돼 있어 가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산책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경은 말할 것 없이 참 멋진 구간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가파른 산길 구간입니다. 지그재그 길을 만들어놨네요. 해발 122m 능봉에 올라왔습니다. 와, 전경이 진짜 멋있네요. 약간 날이 흐려서 멀리로는 잘 안 보여요.
싱가포르 총리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를 걸어가지고 싱가포르 사람들이 해파람 코스 49 코스가 인기가 됐대요. 공을 내려오니까 이런 나무 데크 조가 선하게 멋진 선화 모습 피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바다가 이기대 바다랑 비슷하게 옥색빛을 띠는 바다가 소나무 사이로 머리 카지노 해수욕장이 또 이어집니다. 해수욕장은 꽤 넓게 카지노 해수욕장. 겨울 바다네.
코스 이탈이 감지되었다고 앱에서 알려주네. 1kg 정도 넘었어요. 근데 항상 콘도 들어가요. 100g도 있고. 다음 차부터는 나가는 기간.